오프랜시 캠퍼스를 슬립하고 교육법인 하나 슬립을 해요. 슬립하는 데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원래 진작에 좀 슬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여의치 않아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려고 하는 커리큘럼들은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많습니다. 페이지들이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학, 이게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려고 하는 과정은 영어, 수학, 논리학, 코딩,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서 자연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과학, 물리화학, 생물이죠. 물리화학, 생물, 천문 등입니다. 등이고, 그리고 인문학이라 그러면 미학, 철학, 예술이 되겠죠. 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정은 이미 오픈에시 캠퍼스를 와보신 분들은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하나의 일관된 코스를 구성. 그래서 전체 과정은 대략 한 뭐 300개 코스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300개 코스인데 기존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대략 한 150개 전후의 코스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코스들이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코스와 영어 원문으로 지금 링크되어 있는 코스들, 테두리가 있는 것은 영어 원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과정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비중이어야 되나요? 비중은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좌 50%고 영어 강좌 50% 정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무료 강좌가 대략 한 150개 정도가 무료 강좌가 될 거고 무료 공개 강좌고, 그리고 유료 강좌도 대략 150개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유료 강좌가 처음엔 다 전체를 다 무료로 했으면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면 삼성이나 LG나 등등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면 전체를 다 무료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삼성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기업들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법인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 셀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유료 강좌이고, 유료 강좌는 다 학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지금 현재 보면 초등 3년차 정도부터 유료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학기, 초등학교 초등 3년차에 1-2학기 수업, 그 초등 4년차에 또 1-2학기, 중등과정 1년차에 1학기 과목들, 2학기 과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녹화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 해서 현재 지금 유료 과정을 녹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은 2018년 12월 시점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유료 강좌는 주로 코딩입니다. 주로 코딩 관련이고, 코딩 중에서도 해스켈이라고 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파이썬 그리고 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유료 강좌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들어가서는 유료 강좌들의 종류를 좀 많이 늘립니다. 다음 달이죠? 1월부터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서 유료 강좌를 영수학, 영어, 수학 두 개를 합친 영수학 과목이 있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초등 3년차부터 중등 과정까지 돼 있잖아요. 현재는 초등 3년차부터 중등 4년차까지
유료 강좌를 구성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영어 수학과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 그죠? 물리화학, 생물 등등입니다. 등을 추가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학습도 초등 1년 차부터 대학원까지 해서 현재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라고. 현재 지금 커리큘럼 상에서 유료 강좌 수가 이런 것들이 대략 펑셔널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노드 JS, 하스켈, 사이클 JS 등 텐스플로우, 그리고 지금 AI는 아직까지 유료 강좌가 들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고, 이거는 아예 영어로 돼 있는 강의들이고, 그렇죠? 그렇는데 이게도 좀 적어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1번 순서가 AI이고 두 번째가 오픈엣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체적인 과목들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다음 달부터 유료 과목을 내려서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유료 강좌 수가 지금으로서는 2018년 현재죠. 유료 강좌 수가 대략 30개 과목이에요. 30개 과정이고 그리고 2019년 1부터 해서 대략 150개 과정을 유료 강좌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엣시 캠퍼스는 그러니까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교육법인이 함께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실습 두 개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 영역이 뭐냐는 거죠. 교육법인의 사업 영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MOC 방식으로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유데미라든가 유데미나 유데스티나 데스티니나 혹은 뭐 에덱스, MIT 에덱스나 뭐 이런 코세라 이런 형식의 MOC 방식을 제공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오픈랩이라고 해서 오픈랩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과정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 지금 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바로 MOC 분야입니다. 그리고 오픈랩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뭐냐니까 7번인데 전국의 초중고 플러스 대학이죠. 대학의 어떤 AI 실습을 위한 기자재라고 하는 기자재. 이게 뭐냐니까 이걸 공급을 할 건데 기자재와 실습실을 공급하는 기자재 플러스 실습실과 실습실을 공급하는. 이게 뭐냐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아마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인가요? 오토노머스 카. 그럼 제가 보시면은 이미지를 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아니라 쭉 내려오면은 요 녀석인가? 요 녀석 같은데? 요 녀석인데 크기가 잘 안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볼까요? 이게 조그만한 어떤 모형 자동차예요. 모형 자동차인데 실제 자율주행을 학생이나 시민들이 테스트해보고 시연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팀 주피터도 이것을 한 2년쯤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걸 시작을 할까라고 하고 시기를 좀 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마존에서 이걸 내년 3월부터 푼다고 하니까 요거예요. 요거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조그마한 크기죠. 요것을 저희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아마존 그걸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를 납품. 학교별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뭐 10대에서 뭐 30대 정도 수준으로 납품할 거예요.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걸 납품할 겁니다. 팀 주피터가 설계하고 제작하는 모형 자동차입니다. 이거 아마존하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이에요. 비교해서
아마존에 비해서 어떤 우리가 우위가 있는지 가랑 비교 해서 서로 장단점 한번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서버도 세팅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세팅하고 뭐 통신 모듈 세팅하고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미 다 해놨어요. 해놓은 건데 그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급 학교에 이렇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학생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6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수준의 학생들에게 일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달 수강료를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한달 수강료 한달 수강료를 대략 1,000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1인당 1,000원 월 매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달 수강료를 1,000원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600만 명이면은 한 달에 꽤큰 돈이죠. 한 60억쯤 되나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걸 저희가 1,000원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1달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달러. 1달러로 하는 이유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한국을 시작을 먼저 하긴 합니다만은 시장은 한국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일본 그리고 아세안 9개국. 9개국. 그걸 첫 번째 시장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든 뭐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요 학생들이 한달 수강료를 1달러를 내면은 우리가 만든 요 MOC 그죠?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수강료를 다 뭐라는 대략 뭐 300개 이상의 과정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또한 우리가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모형 자동차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실제 실습하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구들 학생 수만 하더라도 뭐 학생 수가 대략 한 4억 정도 추산되던데 4억에서 5명 정도 추산 여기에 자율주행 실습 킷을 보급하는 거 주행 실습 킷 실습실과 실습 기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거 그게 오픈랩이에요. 오픈랩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와 오픈랩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픈랩. 요걸 뭐 하루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교육법인을 설립을 해서 요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법인 참여하는 거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 명칭은 오픈에시입니다. 오픈에시. 오픈에시 캠퍼스와 오픈랩이에요. 네. 아마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따로따로 각각의 법인, 교육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얘는 앞에 있는 친구는 MOC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로보틱스 랩이죠. 랩에 집중하는 걸로 해서, 일단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안 9개국을 타겟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커리큘럼이 사실상 한국을 주된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다 먹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국으로 된 강의를 중국 사람이 보겠느냐, 일본 사람이 보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테스트 해본 결과 충분히 본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된 강의도 한국어 강의를 하면은 여기다 한국어 캡션을 넣을 거예요. 한국어 자막을 넣고 요것을 구글 트랜스레이트 유튜브죠. 유튜브에 트랜스레이트 기능을 쓰게 되고 그러면 현지어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어나 태국어나 등등의 태국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합시다. 베트남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은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다시 요것을 수정 그 현지어를 수정 갱신하게끔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국어 자막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학습자들 중에서 어떤 자원봉사라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현지어로 수정 갱신하게끔 해서 한국어 강의를 일단 한중일과 아시안 12, 9개국에서 일단 12개국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합니다. 12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미국계나 프랑스 친구들이 굳이 한국어 강의를 봐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은 세계 전체, 세계 전역이죠. 세계 전역, 전역 뭐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합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시청할 수 있고 학습, 시청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걸 한 달 수강료를 1달러로 잡은 이유가 너무 싸지 않느냐,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와 오픈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부터 해서 한국 같은 게 한 달에 1달러잖아요. 1달러인데 일단 지금은 초등 과정은 1달러 정도로 하고 매월입니다. 중등은 중고등학교죠. 중고등학교는 2달러 정도. 2달러. 그리고 대학은 3달러. 그리고 직장인은 4달러 정도. 여기 전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월 수강료입니다. 월간 수강료. 뭐 한 달에 1,000원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 많잖아요.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뭐 코딩, AI, 로보틱스까지 틱스 실습까지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을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는 대신에 한 달에 1달러 정도 1,000원 수준, 우리나라로 1,000원이죠. 중고등학생들은 2달러, 2,000원 혹은 3달러, 2, 3달러 정도 되겠네. 3달러. 그러면은 대학은 4달러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5달러 이렇게. 여기 좀 더 모양이 이쁘네요. 중학교는 2달러, 고등학교는 3달러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 강좌들 유료 강좌들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 강좌들 현재 지금 속도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쾅쾅쾅쾅 강좌들을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걸 2019년도 말까지는 유료 강좌 150개의 초안이 다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대략 2019년도 그죠? 2019년도 혹은 2020년 선에서 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외 국가에 보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와 오픈랩의 두 법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금을 좀 모집하고 있어요. 교육법인 자본금입니다. 교육법인 자본금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용보험 노동부인가요? 노동부의 고용 그게 뭔지 모르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교육비 환급 자격을 갖춘 교육법인. 교육법인의 자본금 규모도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실제 운영 경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요 자본금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현재 오픈에시 캠퍼스에 그러니까 주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주들 잠시 볼까요? 그래도 시트에 현재 팀 주피터에 참여하고 있는 후원자들의 리스트입니다. 맨 위에 보면 도영민 팀 주피터 대표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도영민은 접니다. 현재 지분은 1% 가지고 있고 제가 교육법인 주식수는 만주가 지금 할당되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이 성과 끝에 가는 끝 이름의 이니셜 그리고 자기의 메일과 무엇보다도 후원한 날짜가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도록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해서 밑으로 지금 현재 39번까지 그러니까 39명이 팀 주피터에 지금까지 활동을 다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금은 얼마를 모집할 거냐니까 후원금 모집 규모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비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 교육비 환급이죠. 이 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법인에 대한 설립 자본금 등 조건이 있습니다.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후원금을 모집을 할 겁니다. 설립 자본금 등의 조건과 운영비도 생각해야겠군요. 초기 운영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픈에시 캠퍼스와 오픈랩 두 개의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의 용도가 달라요. 얘는 온라인이고 얘는 오프라인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의 종류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50만원 후원금 있고 그리고 100만원 후원금 그 다음에 100만원 후원금 두 개의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둘 다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의 유상 유료 과정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유료 과정이잖아요. 이게 2019년도 동안에 아마 100개 정도가 구성이 될 텐데 이 100개 정도를 다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다 완성되고 실제 우리가 교육청 단위로 납품하게 될 때 그때는 학생들이 월 1달러만 내고도 다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장은 되지 않을 거고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1, 2년 뒤에 그것도 교육청 단위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납품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단위 납품인데 가령 서울교육청에서 우리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랩과 서로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래서 서울시 모든 초중고 대학은 아니죠. 대학은 교육부 관할입니다. 그렇죠? 그 교육부의 관할에서 대학하고 요 학생들 수가 서울만 하더라도 한 200만 명쯤 되죠. 200만 명에게 일괄 납품. 그럼 1인당 1,000원만 하더라도 뭐 200만 명이면 한 달에 2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월 20억 정도가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와 오픈랩의 어떤 수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안 될 거고 우리가 이걸 다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는 거는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뒤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요 100개 정도의 강좌들을 다 유료로 판매할 겁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사이클.js, 해스켈, 파이썬, 인공지능 과목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곧 다음 달쯤에서 인공지능 과목들도 유료로 다 저희가 구성합니다. 현재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것들과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유료 과목들을 추가해서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유료 과목들을 100개 전후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되겠죠. 당장 내년에는 한 100개 정도가 오픈될 것 같아요. 유료 과정이고 각 과정별 과정의 수강료는 대략 10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평균 15만원 정도 되겠네. 15만원 정도의 판매, 개별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이러한 유료 과정들을 50만원 후원자든 100만원 후원자든 모두 다 무상으로 모든 유료 강좌 무상 제공 100만원도 마찬가지 후원자입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50만원 후원자에게는 교육법인 우리가 설립할 오픈에시 캠퍼스죠. 요 주식의 100주 주식 100주 교육법인 주식 100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100만원 후원자에게는 500주를 제공할게요. 주식 500주
그리고 자기가 할당받은 주식은 이걸 언제나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은 이런 식으로 표기할 겁니다. 성과 끝에 이니셜과 그리고 주소 중에 자기가 보면 알아요. 자기란 걸. 그리고 주소가 날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봐도 모르겠죠. 이게 누군지 도대체. 그죠? 그렇게 자기가 후원한 날짜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번호가 이렇게 나열될 거예요. 그걸 자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개 주식을 할당하고 그리고 100만 후원자에게는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캠퍼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캠퍼스에 우선적인 입학 자격을 드릴 겁니다. 오프라인 캠퍼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할 건 없고 간단하게 하는 뭐냐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온라인 과정이고 온라인 과정 온라인 과정이고 요거는 이건 뒤에 있는 거는 각 기존의 기존 초중고의 실습실을 구축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오픈 해시 캠퍼스의 오픈 해시 오프라인 캠퍼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지역의 모 대학 부지, 대학 부지, 모 대학 부지를 활용해서 세계 정상급이죠. 세계 정상급의 개발자들과 면대면으로 코딩 등을 학습. 코딩만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기존에 있던 고용보험공단이라고 그러나요? 근로복지공단하고 지자체 그리고 기업 후원을 그리고 우리 교육법인의 수입도 있잖아요. 교육법인 수입을 바탕으로 무료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비 무료인 기숙형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기숙.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학교는 없었더랬어요. 없었는데 비슷한 걸로는 구글 Summer of Code 비슷합니다. Of Code 이게 뭔지 한번 구글 검색해 보시면 기 바랍니다. 근데 구글 Summer of Code에 코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등의 인문학을 포함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AI와 로보틱스가 주요 과목이 되고 그리고 세계 정상의 개발자들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굉장히 self-paced learning 방식으로 진행할 self-paced learning 각자가 각자의 공부를 하는데 모여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것을 현재 상당히 진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캠퍼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과정은 대략 뭐 짧으면 1년이고 길면 4, 5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 입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입학 연령은 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모집하는 인원은 대략 1,000명 정도를 생각해요. 1,0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500명 정도 중에서 500명 정도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한중일 아세안 유럽 등입니다. 아세안 그리고 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데려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아주 엄격하게 선발을 해야 되겠죠.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학생은 선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정하고 입학생을 선정하는 거죠. 입학생 선정하고 학비와 기숙비 모두 무료 와 기숙비 전부 무료로 구성하고
자, 여기 오프라인 오픈에시 오프라인 캠퍼스입니다. 요거 여기에 100만 원 후원자에게 우선적으로 입학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가산점을 주는 거죠. 입학 자격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후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학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입학 시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역시 100만 원 후원자입니다. 물론 50만 원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차이점은 100주냐 500주냐 하는 것과 그리고 오프라인 캠퍼스에 어떤 입학 자격에 가산점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전부 다 우리 기터 룸이 있어요. 기터 개발자들의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떠나서 보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터 여기 있죠? 주소 입장권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어야지 저희가 앞으로 오픈에시 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 제작들, 유료 강좌들을 우선적으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죠. 이런 것들 다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좀 들잖아요. 지금까지는 팀 주피터의 후원금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것을 다국적으로 넓혀나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본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참여하신 것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원에 대한 보상은 이걸로 아마 충분하겠죠? 일단 100개에서 150개의 유료 과정을 저희가 교육청에 일괄 납품하기 전에는 유료로 판매할 텐데 개당 과정당 15만원이면 100개면 150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상으로 받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후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